자, 무지개 노모님, 예전에 삼성화재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지한 게 나을까요? 별다른 병력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그 S화재 가입한 사람 정말 많네요. 오늘 S화재 쪽으로 거의 뭐 몰빵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네, S화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 갱신형 전체적으로. 두 번째는 뭐 S화재라고 보험금이 그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세 번째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만 있다. 네 번째는 유사암이 진단금이 낮다. 다섯 번째는 적립보험료가 과다하게 잡혀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털어내던가, 뭐, 기존 건 수정을 해서 실비만 유지하고 따로 3대 진단금이나 수습이 넣을지, 아니면은 그냥 뭐, 기존의 거 유지해야 될지, 병력이 나쁘면은 기존 거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만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유병자 수습비도 요즘 괜찮으니까. 유병자 3대 진단금도 암, 뇌질환, 심장질환 수습비, 유사암도 거의 2천, 3천씩 많이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 유사암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넣어서 거의 많이 가입을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을 넣어도 나쁘지가 않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쪽으로 좀 여러 가지 직업 급수나 병력사, 납입 여력, 납입 기간, 보장 만기, 여러 가지 검토해서 리모델이나 증권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S화재가 예전에 부동의 1위였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되어 있는데 그만큼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좋은 상품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가입하다 보니까 그만큼 피해자도 넘쳐나고 있고요. 피해자라고 하면 그렇지만 일단은 예전에 우리 S화재 가입한 사람들 많잖아요. 지인들, 연고, 아니면 친척들. 그냥 묻지 마라고 한 달치 보험료 내줄게, 3분 줄게 가입해.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좀 많이 아쉽긴 하죠. 그래서 요런 회사들만 요즘에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예전에 2019년 전에는 정말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 많이 정리해서 3대 진단금이나 비갱신형 깔끔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